안 입으면 반쭈 한장 입고 돌아다니는 건데? 개편하겠다. 주머니가 달린 반쭈라니. 너그 골반이나 허벅지 사이 별로 없으면 허벅지 바지 사이 틈새로 팬티 보여. 그럼 팬티를 안 입으면 어떻겠니? 좋아! 도와주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드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주간 카페 탐방 시간입니다. 야, 이게 진짜 말이 갈수록 카페 회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엊그제만 해도 한 2만 명도 안 된 것 같은데 참. 유명 래퍼의 내한 공연 요구 사항. 오늘 30일 첫 내한 공연을 앞둔 켄드릭 러마는 겉절이야 얼간이 등장꽃 파전이 먹고 싶다 한식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각 음식 이름을 뭐야 이거 무슨 오리야 이거 겟쥬어리야 이게 존네임드네? 그게 주최 쪽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 몰카지? 대한민국 대상으로 하는 몰카냐 이거? 생각을 해봐.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 국뽕 문화 컨텐츠 어마무시하네 진짜. 야, 진짜 문화 승리해야 돼 이 정도면. 운동화의 수명이 짧은 이유. 어? 어 깜짝이야. 붕붕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하피 플레이 타임 아니냐 이 정도면?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고 핸섬한 남자라도 이제 붕붕어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기억력을 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 기적의 수학자. 너 수학 잘하냐? 일단 말해봐. 케이크를 3등분 하면 3분의 1이잖아. 근데 3분의 1은 0.333333333 아님? 그치. 그럼 0.00001은 어디 가는 건데? 겉도 모르냐? 케이크가 다른 칼에 묻는 거잖아. 진리는 여기에 있었다. 세카이다 랭긴 지추시. 야, 이 정도면 피타고라스가 높게 쳐줄 것 같은데? 옛날에 스폰지밥 개그. 해적을 감옥에 가더라. 서현정 하면 정말 나쁜 해적이다. 히? 어? 자, 감옥으로 가실까요, 사장님? 똥이, 넌 해고야. 저 명수 일도 안 하는데요. 그럼 당장 시작해. 그거 좋죠. 넌 해고야. 아 진짜 옛날 스폰지밥 시즌 1부터 3는 진짜 명작 에피소드들 너무 많아. 짐도 기억난다. 징징이가 원 안에 안 들어갔다고 바다곰한테 개쳐맞다거나. 징징 빌라? 자이언트 웜이었나? 그것도 기억나. 은근히 매운맛이 많았어. 아 진짜 명작 에피소드다. 있어 보이는 북커버 만들기. 엉망진창인 제목으로 있어 보이게 만드세요. 예시. 오 뭔가 되게 느낌 있는 장인의 느낌? 야 근데 믿음이 있다. 세계 전집 느낌 나. 표지가 진짜 너무 사기야. 근데 진짜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난 이거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직접 만든 사이트라고? 한번 볼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잠시 후. 우와 잠깐만. 호쉣. 레알 전집 느낌이야. 이거 이미지만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볼까? 대박이다. 되게 느낌 있어 보여. 개와 고양이의 관점의 차이. 인간들은 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줘. 그들은 싫은 게 틀림없어. 인간들은 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준다고. 싫은 게 틀림없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들은 귀엽지 않았으면은 일찍 도태됐다고. 얘네들이 이때까지 살 수 있었던 건 그저 자기들의 외형이 귀여우니까 지금까지도 살 수 있었다. 일본의 성교육 교과서. 호호 기대가 되네요. 근데 뭐야? 구라 아니지? 아 진짜라고? 아니 하피는 왜 펄이야? 내가 보기엔 이거 교과서 쪽 관련된 사람이 수상해. 아 사람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왜 하필 고양이야? 말령 타입이네? 아 난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 난 개파야. 미안하지만 형은 누누이 말하지만 개파예요. 요리왕 비룡 암흑 요리계의 전설. 암흑 요리계에 들어가기 전 레오는 이곳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참고로 설정된 17살이 암흑 요리계에 들어가기 전. 나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북두신권 배운 거 같은데 진짜? 미소년이 아저씨가 됐어. 내가 듣기로는 요리왕 비룡 세계관이 진짜 암울하다던데? 청나라 말기라서? 그럼 그럴만했네. 아 이거 잘못 개발했어. 이거는 오히려 묻어야 맛있는 거야. 여기 핥아먹는 그 맛이 있단 말이야. 맛자란들은 여기에서 묻어나온 그 느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의 양과 그에 대한 자신감 그래프. X축은 지식이고요, Y축은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만 본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 거죠. 자신감만 높으면 안 되는 거지. 행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보들과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분명하다. 현자라고 막아줘야 돼. 이게 진짜 현자라는 말 불려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짱구 아빠가 담배를 끊은 이유. 짱구 아빠가 금연을 결심한 이유. 멋있다. 그냥 버리네. 담배 펴서 나온 게 짱구니까. 아, 드립이 좀 많이 맵다, 이거.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진짜 맞는 말이니까. 도라에몽 이슬이 근황. 왜? 와, 이쁘네. 진구가 왜 이슬이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진구 이 복겨운 새끼. 결국 결혼한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부럽다. 오타쿠는 암기가 특기다. 주기율표 같은데? 맞네, 주기율표네. 대리산지 아니냐? 근데 신경 이런 건 진짜 쉽게 외워져. 롤 챔피언도 쉽게 외워지잖아. 어? 싱글벙글 해외 직구 빠르게 하기. 이터널스 개봉하면서 마동석씨 개짱 유명해지면서 쬐끔 아까운 거. 직구 사이트는 푸사 마동석으로 하면 3달 걸리던 거 3주 만에 오는데 이거 이제 못해. 괜찮은. 박성웅씨 푸사하고 타워바업에서도 근적 다한 건도 없음. 박성웅 배우님이 진짜 외형과 다르게 오해받는 상이지 되게 착하신 분이라는데? 박성웅 배우님 하면은 그런 유명한 개그들 있잖아. 어떻게든 찍든 신세계처럼 보인다고. 일단 잘못했어요가 붙게 된대. 와일드크는 그 자체. 뭐죠? 어? 당신이 얼마나 더럽한지 보여주십시오. 날 리셋 따윈 하지 않아. 하! 리셋에서 도망친 단순한 겁쟁이였군. 전부 돈으로 뽑는다. 사나이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왜 PTSD가 오지? 이제 마음에 드는 최애 캐들은 돈으로 뽑았는데 이제 성능 캐를 못 뽑은 게 문제였지. 강풍 히히 먹지마. 씨발 뭐야 이거. 한편의 영화였다. 아,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꽂아두는구나. 아, 왜 외국에서 이 수시계 같은 거 왜 꽂나 했어. 아, 이래서 꽂았구나. 이제는 이해가 된다. 아저씨 노량진으로 가주세요. 와, 산지직송인데? 되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좀 당황스러워. 시험기간에 미쳐버린 대학생.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가장 명당인 장소는 배사님수라고. 산을 등지고 강을 앞에다 두는 것인데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건 제수강이고 뒤로는 걱정이 태산이니 이것이 바로 한해 명당이 아닐까. 웅풍당당인데 이건? 굉장히 공감가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영화 조커의 한 줄평. 착하게 사는 것은 높은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지만 포기하고 내려갈 때는 너무도 빠르고 즐겁다. 진짜 조커는 띵작이야.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모로 공감이 되는 데가 있었어요. 조커가 진짜 전체적으로 다 안 풀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진짜 명작이에요, 조커는.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이유가 알 겁니다. 오리 공포증. 어디선가 오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서 오는 공포증? 어디선가 오리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달고 다니게 되는 병? 기다란다. 어? 묘하게 소름이 돋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묘하게 소름이 돋긴 하네. 근데 굳이 오리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아? 동영상 커뮤니티 댓글 차이. 유튜브 코멘트. 어? 코멘트. 아, 왜 이렇게 싸워대냐 커뮤니티는. 유튜브 댓글 맨날 싸워. 근데 거짓말같이 이 폰오브 코멘트장은 우리 신사들의 땅이야. 이 작품은 어떨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무언가야. 신기했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보면 달라 보이는 눈. 짬병사인데 애들한테 짠티 안 내. 마트에 가서가 지랄해도 다 넘어가죠. 윗선한테 적당히 잘하고 있다고 뺑깨부리면서 애들 놀게 함.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 후임한테 짬 안 시키고 자기가 다 하고. 주말에 병사들 쓸데없이 집화 안 시키고 자기 치명. 민간인들한테 도령, 아씨, 마님이라 부르며 최대한 민간인과 마찰 피하면서 임무 수행. 윗선에서 작전 지시 내려면 누구보다 의욕 있게 작전 수행함. 실패해도 포기 안 함. 그렇네, 이제 보니까. 캐로로가 알고 보면 되게 능력자라는데? 캐로가 진심을 다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만큼 이 캐롱별 세계관에서 캐로로 되게 이름만 알려져 있는 친구라는데?
여자들 돌핀 팬츠 입을 때 속옷 입으신가요? 안 입으면 반쥬 한장 입고 돌아다니는 건데? 개편하겠다. 주머니가 달린 반쥬라니. 저 그 골반이나 허벅지 사이 별로 없으면 허벅지 바지 사이 틈새로 팬티 보여. 그럼 팬티를 안 입으면 어떻겠니? 좋아. 좋아하지마. 좋네요. 여성들이 돌핀 팬츠를 입는 이유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환장할 헬스장 기구. 야 뭐야? 와 대박이다. 뭔가 게임같이 순위쟁탈전 하는 거네? 이러면 진짜 미친 짓이 하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건. 재밌을 것 같아. 전자레인지의 시점. 이거는 배경에 한몫했다. 특유의 그 전자레인지 배경. 점이요. 용사님,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뭐야 어? 왜 불타 이거.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우리를 배신하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간 것이겠죠. 아니 왜? 망군에게 투신한 당신 때문에 우리의 국가는 멸망하였어요. 입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탕수육에 민트초코로 소스를 볶아먹는 우리의 관습이 정말로 저희를 배신할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셨는가요? 너희들은 망해도 싸다. 니들은 오늘부터 인류의 적이다. 망군이야말로 진정한 인류. 망할만 했죠? 아니 탕수육에 민트초코 소스를 볶아먹어? 존재할 수 없는 생물이야 니들은. 전설의 작품.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탱탱볼 짜장 양상추였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양사추 사태라고 이 애니메이션이 나온 이후로 이게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애니메이션 씬은 이거 이후로 양상추만큼은 하나같이 다 고퀄리티 됐어요. 이게 워낙 많은 오타쿠들한테 회자가 돼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작품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양상추 하나만큼은 다 고퀄리티예요. 그 이야기 재밌는데 내가 사겠네. 내가 말이야 53일 동안 한 마리의 생선도 못 잡았어. 근데 53일 생선을 데어로드가 6마리를 잡았어. 기분 좋게 배 타고 오는데 아 글쎄 개같은 사원놈들이 내 묵고기를 다 잡아먹었지 뭔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지. 겁나 재밌는데 이거 제발 소설로 써도 됩니까? 만들어. 대신 여기랑 밥이랑 술은 자네가. 이거 노인가바다 아니야 허밍웨이? 맞네. 내가 왔어. 아니 잘나간 양반이 여기 왜 또 왔대? 돈 주러 왔어. 돈 누구 같아? 유 여기 2만 달러 받으시오. 그때 어? 자네가 술이랑 밥 사지 않았는가? 필요 없어. 난 분동 같은 거 받지 않소 바빠. 에웨이는 거절한 노예에게 2만 달러를 강제로 쥐어주고 쿨하게 떠났다. 당시 돈은 2만 달러는 미국에서 일반 노동자의 7년 취급이야. 자동차 12대, 번다칩 2채에 해당되는 거금이었다. 노인은 쿠바 사람이었기에 돈 가치는 미국 기준보다 훨씬 더 컸다. 둘 다 너무 멋있는 노인들인데? 이렇게 늙어야 돼. 싱글벙글 슈퍼맨. 뭐야? 오. 야, 아 이런 앱이 있구나. 잘하네. 어? 어? 잠깐만. 짱구 아니냐? 이거 그거잖아. 파라다이스 킹과의 마지막 전투. 짱구 매달렸나봐. 맞아 이 표정. 짱구 매달렸을 때 딱 이 표정하잖아. 나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네. 귀신의 조건을 갖춘 그거. 어린아이들이 노는 곳에 계속해서 나타나. 매우 오랫동안 사용한 듯 보이지만 누가 처음 썼는지는 모르. 있을 리 없는 공간에서 당연하듯 놓여져 있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영상이 발생하. 누군가의 새로운 물건을 가져와도 얼마 뒤 사라지고 이래서 기다시 나타나. 어른이 돼서 안 보이는데 어린 씨를 무덤 한 번 쳐. 아 그러네? 지금도 있어요? 나 땐 진짜 있었어 이 공. 초등학교 때 많이 있었어. 지금도 있어? 이 정도면 누가 일부러 이런 상품을 내는 거 아닐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쌓이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유바.